좀 기획 반장 설명 있겠습니다. 네, 6월 25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상황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된 사회 필수 인력 등 2분기 30세 미만 접종 대상자 약 2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내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30세 미만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지난번 사전 예약 조기 마감으로 예약을 못하신 분들과 명단 누락으로 재조사를 통해 추가 등록된 대상자 약 11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이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전 예약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센터를 선택해서 예약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동안 대상자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명단 누락이나 정보 오류 등으로 사전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은 6월 28일부터 증빙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대상자로 등록하여 예방접종 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군함정 한산도함을 활용한 전남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백신 순회 접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접종 기간은 6월 14일부터 총 11일간 이었고 28개 섬을 대상으로 총 681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해상 순회 접종에는 접종 여건이 제한적인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회 접종만으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얀센 백신이 사용되었습니다. 접종 주민의 만족도와 편의성이 높아 처음 신청하신 614명보다 많은 주민들께서 접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해당 보건소와 현장 관계자, 한삼도안 장병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협조해 주신 해군과 전남도청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접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확진 교민 입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리 국민 18명이 오늘 전세기편으로 입국하셨습니다. 확진 입국자 18명은 모두 경증으로 확인되었고 기내에서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병원이나 음압 격리 시설 등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동 시에는 외부 접촉을 통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할 예정이고 격리 시설 등에서 진단 검사를 다시 실시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으로 이송되거나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서 현지에서 확진된 후에 치료를 받기 위해 입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들의 입국 및 이동, 그리고 치료 전반의 과정에서 추가 감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세 및 국내에서도 하루 수백 명대 발생 등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유증상 시 검사받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국내 유행 변이주 및 델타형 변이에 대한 국내 항체 치료제의 효능평가 결과입니다. 세포주 수준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항체 치료제의 효능을 분석한 결과 GR군과 비교할 때 최근 국내 유행 변이주는 중화능이 유지되지만 델타형 변이에 대한 중화능은 현저히 감소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주요 변이인 델타형에 대한 동물에서의 효능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접종 후 15분에서 30분간은 접종기관에 머물고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접종 후에 4일에서 4주 사이에는 지속적인 두통, 구토, 시야 흐려짐 등의 증상이 있거나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붓기, 접종 부위 이외의 멍이나 출혈 등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외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지만 국내에서도 관련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충분한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나의 건강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입비자단에서 보내준 사전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내용 먼저 질문 드립니다. 어제 오후 일선 학교에 고3 접종 대상자의 접종 동의 여부를 오늘까지 확인하라는 긴급 공문이 전해졌고 이 때문에 일부 학교는 학부모들한테 접종 여부를 오늘 오전까지 밝혀달라 접종 희망자는 전 국민 접종 다음에 접종 가능하다는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방역당국이 고3 학생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이 맞는지 맞다면 전해진 이야기처럼 급박하게 진행 중인지 그리고 화이자 연령대별 위험 이득 분석 결과가 제시되기 전에 접종 동의 여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발표된 3분기 시행계획에 따라서 고3 학생이나 고등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접종은 7월 19일 주부터 시작하는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교육부와 협의해서 접종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고 계획된 일정대로 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종 동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이자 백신의 연령대별 위험 이득 분석이라는 부분은 아마 그 미국에서 어제 나온 이제 심근염 등의 이제 부작용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가 논의와 대책 마련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백신 접종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전 질문 네 번째입니다. 40대 이하 연령층의 접종 시작 시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8월 말 시작될 경우에 50대 접종 7월 말에서 8월 초 이후 일정 기간 공백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50대 접종 이후에 바로 40대 이하 접종을 이어갈 계획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3분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40대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8월부터 백신 도입량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안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시기가 8월 중순일지 아니면 8월 말일지는 이제 8월 달에 백신 도입 시기라든지 50대에 대한 접종 완료 시기가 조금 더 좀 그 확정이 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8월 달 접종 계획이 이제 구체화되면은 해당 계획에서 구체화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신 접종 시행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월 중순부터 다시 접종이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7월 중순에 예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백신 접종이 급감할 텐데 백신 접종 센터와 인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인지 운영 방식에는 변화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7월 말 본격 접종 시작을 앞두고 이 공백 기간 동안 질병청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재정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점검하고 또 무엇을 준비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양동규 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다음 주부터 7월 중순까지는 대규모 접종 예방 접종 센터에서 접종해야 될 양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하순 이후에 대규모 접종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다음 주부터 7월 중순까지를 예방 접종 센터 재정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의 방역이나 예방접종을 수행하느라 애쓰신 보건소 직원들과 또 예방접종센터의 의료진들에게 일정하게 여건에 맞게 휴가나 연가 등을 사용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이제 접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예방접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의 안전접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하반기 예방접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여건에 맞게 주 5일 근무 등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연가 또는 휴가 등을 짧더라도 좀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방역과 관련된 내용 사전 질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 단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되고 또 본격 2차 접종이 시작되기 전인 7월이 방역의 고비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방대본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그 7월 중에는 충분하게 예방접종률이 상승한 상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조정이 되면서 그 중수본과 방대본 모두 그 비슷한 우려가 있습니다. 방역조치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생활과 또 국민 안전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다만 그 과도한 사회적 이반 분위기로 인해서 안전하지 않은 그런 그 수준에서 그 과도하게 접촉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그 자제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지금 그 모임의 규모라든가 이런 쪽은 조정될 수 있지만 과도해져서 자칫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지 않도록 이건 자제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 이제 충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특히 이제 야외 행사라든가 이런 그 각종 그 어떤 그 행사 이후에 또 전후에서 적정 수준으로 그 방역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내용들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예 그리고 또 방역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반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 질문 첫 번째, 사업장 자체 접종과 관련되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 접종과 관련해서 특정 기업 종사자들은 전 국민적 연령 스케줄에 벗어나서 자체 의료진을 통해서 접종하는 것이 특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장 자체 접종은 당초 방역 당국에서 발표했던 우선순위 대상군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그동안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콜센터, 물류센터 같은 감염 취약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만성질환자들은 우선 접종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정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예방접종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는데 공중보건 관점에서 타당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 사업장 자체 접종은 이제 특정 기업에 대한 우선 접종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속 의원을 가진 그 사업장에 대해서 백신을 공급해서 조금 더 이제 사업장 근로자들의 어떤 접근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대규모 접종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연령대별 접종에 대한 어떤 그 우선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그 50대나 40대 연령대가 진행되는 순서와 같이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조해서 지금 현재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그 각종 감염 위험도가 높은 대상군에 대한 우선 접종이라든지 만성 질환자를 포함해서 이런 그 연령대 이외의 대상자에 대한 우선 접종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령대별 접종을 시행하면서 사각지대별 맞춤형 대책이라든지 지자체별 자율 접종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통해서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관련돼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덟 번째 질문 주신 TV조선 유지연 기자님 방금 답변해 주신 사업장 접종과 관련돼서 이 사업장 내 접종자들은 예약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인 절차가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사업장들과 협의를 해서 예약 절차라든지 대상자 확정 절차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번째 현장 질문 먼저 접종 계획과 관련된 부분 드리겠습니다. MBN 이혁준 기자님, 방역당국은 3분기 최우선 순위 접종 대상자 대상을 60세 이상 미접종자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약했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부족으로 접종하지 못한 사람만 접수를 받고 있는데 수술 등의 일정
혹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종 예약하지 않은 경우, 또 혹은 예약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 예약을 했다가 가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접종할 예정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현재 그 어제 그제부터 예약을 받고 있는 분은 이제 6월 달에 예약을 하셨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부족으로 6월 19일까지 접종을 못 하셔서 해당 사유로 취소되신 분 19만 명에 대해서는 현재 예약을 진행 중에 있고 7월 5일부터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이제 6월 3일까지 사전 예약 기간 중에 예약을 하셨지만은 접종 당일날 건강 상태라든지 다른 사유로 접종을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해당 그 명단을 확인해서 접종 예약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접종 계획과 관련된 질문들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여섯 번째 질문 주신 서울경제신문의 김성태 기자님입니다.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해서 9월 모의평가만 응시하고 수능시험은 보지 않는 허수지원하는 응시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허위 신청을 방지할 대책으로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대입 수험생에 대한 그 접종 대상자 명단 확인은 이제 교육부와 협의해서 그 방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기되고 있는 그 모의고사 허위 신청을 통해서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그 접종 시기가 40대에 대한 그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는 8월 달 이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지 그 이득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실제로 대입 수험생 고3 이외의 대입 수험생에 대한 그 접종 대상자 명단 확보 부분은 교육부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아홉 번째 현장 질문 채널A 이현수 기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대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을 앞당겨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8주에서 12주를 이제 접종 간격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11주에서 12주를 이제 기본적으로 2차 접종 일로 이제 기본적인 예약을 11주에서 12주 사이로 예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8주에서 12주 범위 내에서는 이제 접종 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공급 상황이라든지 접종 간격에 대한 조정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열 번째 한겨레 신문 최하양 기자님 질문입니다. 고3 접종과 관련돼서 동의 여부를 교육부가 종합하기로 한 데드라인이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을 종합해보면 위험 이득 분석 결과 내용 및 발표 일정과 상관없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조사 여부 결과 수합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그 접종 동의 여부에 대한 파악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이 마지막 그 데드라인인지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9일부터 접종이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그 접종 동의라든지 이런 의사 표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째 현장 질문 뉴스핌 신성용 기자님.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방법으로 교차 접종이나 또 부스터 접종 방안, 추가 접종 방안도 고려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어제도 이제 그 브리핑 때 답변을 드렸듯이 일단 교차 접종은 이제 7월부터 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에 대해서 일부 교차 접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부스터 접종 방안은 지금 이제 해외 각국에서도 부스터 접종의 대상 백신이나 접종 간격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각 제약사별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그 백신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도 하반기에 어떤 백신별로 부스터 접종에 대한 그 계획들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17번째 질문도 부스터샷 관련된 질문이라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드넷 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문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부스터샷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추가 접종이 실제 추진이 된다면 추가 요구되는 백신 양은 어느 정도일지 개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시기 바란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 자체 백신 개발 시에 부스터샷에 이러한 토종 백신이 활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아직까지 어느 백신으로 어느 접종 간격으로 또는 이제 어느 시점에 부스터샷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수치라든지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해외 연구라든지 각국의 사례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 백신에 대한 구매 계획이라든지 이런 그 향후 계획에 반영해서 발표를 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다음은 이상 반응과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질문 주신 매경 한재범 기자님, 매일경제 한재범 기자님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백신을 맞으려고 허위로 모의고사를 신청하는 40세 미만, 20대 이상의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면서 9월 모의고사 응시생 접종 기간과 겹친다라면 허위 신청을 할 유인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8월 중에 이루어지는 18에서 40세 연령층 접종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보니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고 차라리 12,000원의 응시료를 지불한 후에 허위 신청에서 확실하게 백신 접종을 받으려는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 설명했지만 혹시 추가적인 대안이나 방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교육부와 그 대입 수험생의 접종 대상자 명단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그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40세 이하에 대한 그 사전 예약 시기와 그 대입 수험생의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8월 달 계획에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상 반응과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망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질병청에서 조사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자체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30대 남성이고 6월 11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한 이후에 사망일은 6월 21일입니다. 특별하게 질환이 심해지고 앓는 상태에서 뭐 이제 의료기관에 있는 진료 받다가 사망하신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되셨고 예,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장에서 다섯 번째로 질문 준 내용입니다. 채널A 이다혜 기자님. 심근염 부작용과 관련된 전문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당장 7월부터 고3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빠른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는지 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위험보다 이익이 많다는 분석을 내놓아서 그렇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CDC 발표와 같이 이제 그 화이자 백신의 접종 그 이득이 위험 대비해서 높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심근염 등 부작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전문가들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 그 내용을 그 안내해드릴 예정이고 국내에서도 식약처에서도 이제 그 안전성 서한을 통해서 관련 정보와 그 주의사항을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청에서도 이제 관련 그 증상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어떤 진단 기준이라든지 감시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치료 지침 등에 대해서 마련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 코리아 헤럴드 김아린 기자님도 위험 이득 분석과 관련돼서
TTS와 관련돼서 연령별 예방접종 이득 비용 분석 몇 주 간격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처음 30세 연령 제한을 두었던 4월 중순 이후에 이득 부작용 리스크 계산에 변동은 없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그 연령별 그 위험과 이득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그 TTS 발생 사례를 반영해서 재계산 후에 지금 전문가들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논의 후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결과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방역 또 역학조사와 관련된 질문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세 번째로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최하연 기자님 질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확진된 입국자 18명 중에 기내에서 중증 환자로 분류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이 몇 명인지, 예, 이 부분은 검역정책 해외입국 출입국 관리팀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기자님들에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11번째 질문, MBC 박진주 기자님 역학조사 또 델타 변이와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박영준 역학조사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유사한 질문들도 있어서 연결해서 기자님들이 질문은 다 읽어달라고 하셔서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의 영어 학원과 관련한 확진자가 사흘 만에 53명으로 급증했고 또 이정부 영어 학원에서 두 곳에서도 이틀 사이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또 14번째 기자님, 우한솔 기자님, KBS 기자님도 의정부 어학원발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외국인 강사 등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고, 18번째 질문 주신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님께서도 성남 어학원과 관련된 두 개 학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학원은 어디인지, 또 이 밖에 다른 학원도 관련돼 있다라고 들었는데 총 몇 개인지, 여기에 이 어학원 강사들이 홍대에서 모임을 가졌다라는 말도 있는데 최초 감염원 등 역학조사 중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해당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제 세 개의 영어 학원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오늘 금일 보도 참고 자료에는 성남시 영어 학원 관련으로 해서 학원 1, 학원 2만 언급돼 있습니다. 이제 밤 사이에 아침에 추가적으로 다른 학원 사례들이랑 관련성이 확인돼서 이제 아마 더 숫자는 늘어날 상황입니다. 해당 학원들은 영어 원어민 강사가 주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학원이고, 유치부하고 초등학생부들이 영어를 배우는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를 배우는 뭐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 걸로 현재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이 지난주에 마포구에서 지인 모임을 가진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 이후 각 학원 이제 세 개 학원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처음 인지된 것은 성남 학원인데 성남의 한 곳, 부천의 한 곳, 그 다음에 고양시의 한 곳.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총 세 곳에 있어서 영어 학원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치부하고 초등부가 있는 이런 영어 학원에 있어서 이제 강사 그다음에 원생에게 추가 전파가 일어난 뭐 이런 상황이고, 당시 모임을 가졌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어학원 대상으로 신속하게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에 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 결과가 확인된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추가 역학조사가 되면 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16번째로 질문 주신 역학조사와 관련된 내용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김청환 기자님 질문입니다. 경북, 경남, 강원 등 수도권 외의 확산 지역도 이행기를
설정하거나 단계 조정을 꺼리는 곳이 많은지. 그 다음 질문은 델타 변이 우려가 커졌는데 접종 완료자 마스크 면제 또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등 단계별 방역 수칙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이 부분은 네, 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좀 전반적으로 델타 변이 관련해서 상황 평가 그다음에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큰 아웃라인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외국 상황은 델타 변이에 의해서 확진자 증가, 전파력 증가 뭐 이런 양상들이 보인 반면에 국내에서 아직 초기 단계 아닌가 이런 상황 평가를 하고 있고 이후에 발생 양상 그래도 전염력이 더 강하다 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 나머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의주시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게 이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시에 조정할 예정에 있음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하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질문만 드리고 관련된 내용은 국립보건연구원 통해서 좀 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조형국 기자님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델타 변이주에 대한 국내 항체 치료제의 중화능이 현저히 감소된다라는 것은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효능평가는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또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등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립보건연구원에 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 관련돼서 답변이 가능하면 현장에서 역학조사 팀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우한솔 기자님, 혹시 의정부 어학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도 변이 바이러스 여부가 확인 중인지 추가 답변이 가능하면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신규 집단 발생 사례들 중에서 특별하게 선행 감염자를 찾기 어렵고 그다음에 의심되는 사례들에 있어서는 뭐 특정 사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정부학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례들에 있어서도 전체 확진자들에 있어서 15% 이상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의정부의학원도 포함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 마치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기소통팀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통역은 윤남 고경희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